랩하는 거 있잖아. 너 누나 옷 잊어내는 게 너무 땡겨. 아! 아! 기차길을 걸어야지만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아이가 간이역 하나만 만들어주시소. 직접 기차역을 만들면서 자기의 진짜 꿈을 찾아가는 이야기. 시나리오가 갖고 있는 힘이 너무 좋아서 배경이 되는 곳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어요. 양원역의 역사를 정확히는 모르고 있었는데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됐고 따뜻함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작품을 만들어준다는 게 고마울 것 같은 마을의 기차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친구고 올림픽 끝나면 해준다는 거라 진짜 우리가 지을 것이다. 양원역을 왜 그래 만들고 싶었는지 아나? 앞으로 한국 영화의 리더가 될 충분한 자격이 있는 배우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대 배우가 감정씬을 하는 상황에서 본인은 찍히지도 않고 본인이 너무 감정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폭풍 눈물이 터진 거죠. 상대가 진심으로 잘할 수 있게 많이 도움이 됐죠. 열차를 운전하는 기관사고 아주 무뚝뚝한 아버지의 모습을 갖고 있는 캐릭터이고 안주까지 간역 데려가는 게 제 정신이라. 중경이가 아주 오랫동안 간직해온 꿈입니다. 강한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는 항상 박혀 있었거든요. 뒤에 숨어있는 약한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한 번은 선배님 연기하시는 거 그렇게 보다가 제 대사를 할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아버지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기죽지 마라! 준경이의 재능을 알아채고 전마는 천재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준경이를 이끌어주는 이 내 좋아! 아주 당찬 매력의 소녀입니다. 누나 씨가 나왔던 영상들을 다 찾아봤는데 아 저건 라이의 모습인데 누나 씨가 저 역할을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하면 연기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느냐 너무 좋았어요. 준경이야 하나뿐인 누나고 준경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큰 좋아서 훌륭한 사람들과 한 역 하나 만든 게 일도 아니다. 환하게 웃는 그 미소가 아 보경이구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연기를 어디서 배운 거야? 물어봤을 정도로 정말 잘하고 서로에게 뭔가를 계속 주고 있구나. 웃음이 끊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배려를 받은 느낌이었어요. 네 명 다 이 영화를 너무나 필요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미를 도와줄 수 있고 인물의 감정을 도와주는 그런 미술 의상 품이었으면 좋겠다. 양원역 같은 경우는 실제 있는 공간이기도 했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한 공간에 새롭게 오픈 세트를 지었고요. 다 지어놓은 양원역을 보기만 해도 울컥하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희한한 경험이었어요. 이 영화에는 공화 사투리가 나오는데 언제 고향말로 연기를 해볼 수 있을까 막연한 기대를 했었는데 뭐하고 잡혀져 있나? 기회가 생겨서 감사했어요. 왜 내 뜻만에 나라에서 허락한 걸까? 요영 흔히 듣던 경상도 사투리는 아니었어요.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녀노소 온 가족이 다 봐도 좋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심히 찍었으니까요. 영화 보시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기적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